스파르타키 스마트 러닝 체험은 다들 해보셨나요?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끄집어냅니다.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복습이 빠져있다면 그거 자체는 공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틀리게 되거든요. 본인이 틀리는 어법 분야가 거의 똑같은 곳이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해석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 언어는 상대의 생각을 이해했냐 못했냐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이더라고요. 논술은 이해를 전제로 해서 당신의 생각을 펼쳐봐라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내가 내 목표 세우고요. 그거 믿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적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있을다 했을 때에는 최대한 자기가 써야 된다는, 그게 가장 점수를 높이 받는 방법이라는 점을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수고하게 해주셔서 제일 좋았어요. 제목이 정말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짱이었어요. 신나게 재밌는 학교 공부 콘서트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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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바로 대전이죠. 다음은 대전으로 찾아갑니다.